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무과와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걸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 가게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 직원인 조 씨는 지난해 김혜경 씨 등이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고, 지난 8월에는 이 대표가 유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녹화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검찰의 압수수색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취임 이후 검경의 도청 압수수색이 14번째라며 과잉수사와 정치수사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와 김혜경 씨의 행적 등을 비교해가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